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슈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혈에 나선 한국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15인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20일에 첫 이사회를 갖고 총신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대형 화재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피해 극복을 위해 UN과 정부 단체가 함께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확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7명입니다. 지난 1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완연한 봄 날씨죠. 인구 이동도 증가하고 있고 산발적인 지역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동안 확산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참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지난주에는 이 거리두기 단계 이슈도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 4차 유행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2단계, 또 비수도권 1.5단계 등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습니다. 네. 원래는 지난 1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거리두기 단계는 3주 더 연장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추가적으로 수도권, 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네, 또 코로나와 관련한 한국교회 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 문화가 위축되면서 혈액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죠.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10만 명 헌혈운동이나 예수사랑의 실천을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생명나눔 헌혈운동 등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단 차원에서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헌혈운동에 교단뿐 아니라 교회들도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광림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는데요. 광림교회는 코로나19 전국에서 광림선한소비운동, 또 광림선한나눔운동 등을 전개하고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광림세미나하우스 등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도 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아침부터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나눔을 위해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헌혈버스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헌혈자들을 직접 격려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혈액 수급 위기 속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블루 지금 발전되면 코로나 레드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돌보며 또 대립과 정쟁과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헌혈에 나선 성도들도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실천에 함께 기쁘다며 많은 이들에게 참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작은 어떤 도움이나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이거를 계기로 주님의 사랑이 좀 더 세상에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네,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24시간 감시하며 아동범죄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올해가 14년째라고 합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자기 몸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3, 4, 5 모여 학교를 갑니다.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가 아직은 불안한 듯 아이를 다독거리며 교실로 들여보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등교 수업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곧 다가올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뒤로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주변 환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 구석구석에 설치된 총 16대의 CCTV. 우리 아이들이 행여라도 다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CCTV는 24시간 학교 주변을 감시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조두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떨고 있을 무렵 9개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와 성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이 좁고 밤이면 음침해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CCTV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몇 가지 유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침하니까 할 때 CCTV를 학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조금이라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교회는 모든 CCTV의 방향을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길 쪽으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고 교회 내부에 있는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주변을 감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요구가 있을 시 녹화된 영상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를 위해 교회 앞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도 개방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관심으로 설치한 16대의 CCTV는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동네 지킴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교회에서 설치해 주신 CCTV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교회가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 가져주셔서 학부모로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때. 소중한 천사들을 지키려는 지역교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5일에 선교사 50 가정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예장 백석총회의 선교사 긴급 지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원 대상은 치료와 수술을 위해 입국한 선교사와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총회가 한국교회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돈이 많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행복해하고요.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일시 귀국한 윤상록 선교사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미얀마로 파송된 총회 선교사 7가정을 위해 기도의 뜻을 모았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들어온 귀국 선교사를 위해 온라인 선교 교육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58개국 파송 선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송 장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15인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출한 총신대학교 정이사 예정자 15명의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분위가 선출한 총신대 재단이사는 세덴교회 소광석,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를 비롯해 세동도교회 이송장로와 대전남부교회 류명열 목사, 성신여자대학교 심치열 교수 등 15명입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오는 20일에 첫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대형 화재를 극복하기 위해 37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난민 대응 사무소 책임자인 프레드릭 크리스토퍼는 로힝야 난민은 분쟁에 떠밀려 삶의 터전을 잃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며 이번 화재는 수많은 난민을 또다시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과 인도적 지도단체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로힝야 난민 캠프에 화재가 발생해 약 1,000명의 인명피해를 포함해 이재민 4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성남지역 회복과 세움을 위한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는 여호사밧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단과 한국교계, 성남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물러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그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모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수도권 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진행해온 정기 원례회를 대신해 원례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32회 서울남년회를 열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열린 서울남년회는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년회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석 감독은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이 땅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이어진 서울남년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폐무처리와 은퇴교역자 찬하예배, 감리사 이취임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도 20회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교회 최종호 감독은 교회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은퇴교역자 찬하와 지방감리사 이취임식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흩어져서 연회를 감당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연회는 감리사님들께서 새롭게 선출되시는데 감리사님을 통해서 모든 지방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가 미자립교회 500여 곳에 손소독기를 나눴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월부터 작은 교회의 방역을 돕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청한 전국 500여 미자립교회에 손소독기를 보냈습니다. 손소독기는 교회에서 20개를 구입해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현재 500여 교회에 보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4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한복협 지도위원 정주채 목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평택교회 주석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나는 스마트 제사장입니다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 이엘리 씨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인 꿈의 호텔 2021호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톡톡 튀는 분위기와 어둡고 몽환적인 느낌의 연출로 치유의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누구나 가볍게 그림을 감상하고 각 작품마다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도 선사했습니다. 미국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이엘리 작가의 전시 꿈의 호텔 2021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영남지역협의회가 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영남지역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승희 목사는 인사에서 영남지역협의회가 지역 간 경쟁과 싸움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총회를 섬길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영남지역의 뜻과 또 마음을 한데 묶어 우리가 총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지역협의회가 더 귀하게 쓰여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날 앞선 예배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영남지역협의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 교단을 세우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합성 감리교회가 2021년 합성가족 말씀잔치를 열었습니다. 리빌드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말씀잔치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이호 목사는 선조들의 신앙과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힘든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3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철 감독 회장은 새롭게 선출할 회장과 임원들이 변화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국 감리교회를 살리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 사업 및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선거를 통해 유관수 장로를 34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광주노회과 광주남부교회에서 121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노회장 지성환 목사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광주창대교회 김호봉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이 제주 제1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와 사모, 제주 지역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제주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한다는 의미로 지난 2018년 발족됐으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한 C.S. 루이스. 그가 찾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 C.S. 루이스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의 신간 헤아려본 기쁨입니다. 박 목사는 이번 책에 루이스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인 기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즐거움, 향유, 풍미, 희열 등 각 단어를 통해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의 다양한 면모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각각의 기쁨이 어디에 근거하고 또 어떤 의미인지, 그 기쁨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과 이유가 궁금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우간다 출신 키아 샤론이 자작곡 레고를 발표했습니다. 레고는 우간다 북부 랑이 부족의 방언인 랑우어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노래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내용이 담겼습니다. 키아 샤론은 백석대학교 교환학생 출신으로 이번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백석대 재학생들과 함께 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작곡 공부에 매진하며 뮤지션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우간다에서 연주 실력을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백석대의 또 다른 교환학생 칼론다 요시아도 건반 연주로 참가했습니다. 키아 샤론은 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감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앨범을 제작한 백석대 최우혁 교수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리듬이 잘 표현된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곡이라며 추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대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